학교폭력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슬슬쩍 일본 방송과 잡지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일본 CDTV 공식 트위터에는 르세라핌 음악 방송 출연 소식이 게재됐죠. 매체는 오늘 동영상은 르세라핌 등장, 르세라핌이 데뷔 미니앨범 블루프레임을 일본 TV에 첫 선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영상은 5월에 촬영한 것으로 르세라핌 멤버 6명 전원이 촬영에 참가했다 라고 덧붙였죠. 앞서 일본 패션지 논노 8호로 커버에도 김가람이 포함된 완전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해당 표지 역시 논란이 일기 전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학폭을 받고 있는 김가람이 센터를 차지해 반응은 더욱 차가웠죠. 앞서 김가람은 지난달 2일 데뷔했으나 데뷔 직후 학폭 의혹이 쏟아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입장문이 공개되며 학폭 의혹에 힘을 실었죠. 지난달 19일 김가람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김가람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류는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처분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의 학폭위 5호 처분 공개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하이브, 소스뮤직 측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0일 김가람은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회복 후 복귀하기로 했다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김가람의 활동 중단 후 오히려 르세라핌의 음원 성적이 상승하면서 학폭 논란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발휘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하이브는 대체 쟤를 왜 품어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대중을 바보로 하냐, 눈꾸러기처럼 넘어가려고 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중은 여전히 학폭 의혹이 강하게 의심되는 김가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은 가운데 은근슬쩍 간보기를 하는 김가람의 행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